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자, 우리 유상통 합격자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경인청에서 합격하신 맘시생이라고 하셨고요. 전업주부이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경인청 합격자 이영기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아, 좋으시죠? 네, 너무 행복해요. 누가 제일 좋아하셨어요? 저희 남편이랑 친정어머니, 시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셨어요. 아, 뭐 가장 누구보다도 기뻐하실 분은 남편분이시겠죠? 네. 그동안 남편분도 많이 마음고생도 하시고 네, 좀 많이 해주셨나요? 네, 엄청 많이 해주고 주말에는 남편이 아기를 하루 종일 보고 저 점심이랑 저녁 때 오면 남편이 밥 차려주고 오와. 저 공부만 할 수 있게 해줘서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와, 그러면 이 합격의 반은 뭐 남편분의 공이 크다 이렇게 생각되네요. 이거 아이들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거. 와. 아이들 혹시 몇 살인지? 필기 볼 때는 약 119일인가 4개월 차였고요. 면접 볼 때는 6개월 차였어요. 한 명? 네. 4개월, 6개월? 네네. 와, 그럼 저는 이제 한 네다섯 살 된 아이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봐주셨나 했더니 그러면 그 아기를 쉽지 않은데요? 남편이 많이 고생했어요. 와, 좋아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이제 해방이다. 일단 맘시생이라고 하셨고 전업주부라고 하셨는데 혹시 시험 준비하신 기간은 어느 정도 준비하셨어요? 저는 재시생이고요. 운이 좋게 커트라인으로 합격한 것 같습니다. 아, 커트라인이었어요? 네네. 면접 때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겠다, 그죠?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일단 그 계리직을 처음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계리직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계리직 어떻게 아시게 되셨어요? 제가 별정직 공무원 근무 경력이 있어서 단기 합격 직렬을 검색했습니다. 그때 사회복지 직렬이랑 계리직 직렬이 있어서 주위의 지인분들이 계리직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추천해 주셔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직도 많이들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사회복지직보다 계리직을 선택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 친구들이 사회복지 공무원이 맞는데 절대 하지 말고 계리직 공부하라고 워라밸이 다르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계리직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친구분들이 계리직이 많았으면 절대 계리직 하지 마라 막 그러셨을 거예요. 계리직도 힘들어요. 근데 사실 사회복지직, 복지직이라고 하는 게 또 사명감도 필요하고 또 복지는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 또 인원은 적다 보니 업무도 좀 많고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계리직 준비 기간은 이제 제시로 했고 그럼 전체적 기간으로 보면은 공부, 실제 공부하신 기간은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그렇죠. 제시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쭉 이어서 하신 건 아니잖아요. 22년도 때 필기 탈락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신 건 아니죠. 네, 그때 원래 바로 이어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시험 전날 제가 초시 때 엄청 좋은 꿈을 꿔서 합격하나 보다 했는데 임신이 돼서 태몽이었네요. 네, 태몽이었어요. 그렇게 꿈인 줄 알았는데 어떤 꿈인지 뭐 간단히라도 엄청 공부 잘하는 연예인이 나와서 네. 시험 잘 볼 거라고.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은 시험 합격할 꿈인데 그죠? 네네. 그래서 사실 저 초식 때 커미를 이래도 못했는데 6개 찍어서 다 맞았거든요. 찍은 6개요? 네. 합격하나 했더니 경인청은 택도 없었어요. 아니 그럼 운으로 보면은 22년도가 거꾸로 운이 따랐던 건데 6개나 이렇게 맞을 정도면 근데 또 합격은 또 23년도에 하셨네요. 네. 사실 이제 다시 제시를 시험을 준비하실 때 이제 아기도 아직 아주 어린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기 보기도 힘든데 공부하겠다는 마음 먹기가 이게 보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원래 제시 때 남편이랑 주위 분들이 제발 바로 공부 안 하고 1년 후에 아기 어린이집 간 다음에 나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딱 선생님이 12월인가 그 공부 난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주위에서 절대 하지 말라고 다 말렸는데 경인청이 딱 91명을 뽑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이번이 기회인 것 같아서. 그렇죠. 경인청 지원자분들은. 더 원래 많이 뽑으면 그 다음에는 인원수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제가 공부한다고 밀어붙였습니다. 야, 그렇다 하더라도 특히 남편분 입장에서는 네. 제가 아까도 이제 남편분이 반은 공은 남편분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해봐라라고 하시던가요? 원래 1월 네, 추석 때, 아니 추석이 아니고 설날 때 예정이었는데 아기가 공부 더 하라고 2월에 태어났거든요. 한 달은
입원하고 조리원에 있었어요. 그리고 3월부터 한 달은 제가 전담으로 아기 봤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랑 저랑 4하고 5월만 우리 고생하자고 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줘서 잘 됐습니다. 야, 이게 지금 말씀으로 들어서는 그 말씀으로만 들어도 그런데 남편분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은 만약에 저희 집사람이 그랬다면은 무슨 소리냐? 얘를 어떻게 보라고 다음에 하자 이랬을 것 같은데요. 남편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영상 편지 부탁드려도 되겠네요. 오빠 덕분에 이렇게 공부도 잘하게 되고 면접 준비도 오빠가 너무 잘해줘서 최종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평생 직업을 가지게 된 만큼 가족에 충실하고 열심히 하는 아내와 엄마가 될게. 오빠 사랑해. 오, 야, 오빠, 하신 거 보니까 신혼이시구나, 저 아직도. 결혼한 지 6년 아, 됐어요. 6년, 뭐,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현실적으로 신혼적인 생각을 갖느냐, 이게 중요하죠. 아니, 결혼 1년대도, 뭐, 멀게 지내는 부부들도 많아요. 네. 아, 근데, 잉꼬부부시구나. 그러면 2월 출산을 하고 3월 정도까지 병원 계시고,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3월에 이제 조리원에 딱 나왔는데 신생아 되면 왜 사람들이 잠을 못 자냐고 하는데 그거를 몸소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근데 3월이면 한 대략 90일 정도 남아가지고 우편이랑 금융은 그래도 감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해서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아기 새벽에 자면은 옆에 스탠드 키고 1시간, 2시간 정도는 기본 쓸것 같습니다. 아, 저도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옛날 생각이 정말 새벽에도 깨서 뭐 해야 되고 진짜 잠을 자도 잔것 같지도 않고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제 기억은. 근데 거기에 수험생활까지 병행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보통의 그 뭐라고 할까요? 정신력이나 각오 아니고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정말 합격을 하셨으니 거기에 대한 큰 보상을 어쨌든 받으신 거니까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힘드셨던 기억 있으세요? 준비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뭐 힘들었던 남편분도 저 같으면은 짜증내기도 하고 했을 것 같은데요. 그걸 사실 왜 해가지고 막 남편이 한번 짜증을 냈는데 그 짜증낸 이유가 독서실에서 아파트 독서실 제가 공부하면은 저녁 먹으러 7시에 온다고 했는데 그때 우금에 집중할 때여서 7시 반에 왔어요. 근데 그때 남편이 아기 띠 메고 파전 부치고 있는데 아기가 울어가지고 남편이 시간 내에 안 왔다고 그걸로 한번 짜증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미안하다고 하니까 바로 풀렸습니다. 상황이 이제 이게 딱 이렇게 그려지는데 없고 네, 파전을 아기 때문에 파전 굽고 있더라고요. 그 파전 굽기 전까지에 또그 힘든 또 과정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네. 아이가 또 많이 보채기도 했을 거고. 다들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이 부럽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단언컨대 저는 못합니다. 아, 남편 입장에서 못한다는 거죠? 예, 지원해서. 저는 못해요. 못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정말. 아예 시작부터 저는 반대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시는 분들 다 동감하실 거예요. 이게 정말 아기 1년 그 처음 태어나서 기간 동안 그 힘든데 그거를, 물론 공부하시는 본인도 힘드셨겠지만 그걸 옆에서 같이 함께 해주신 남편분은 정말 그 반은 정말 남편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좋은 분 만드셨네. 공부하신 과정에서 어떤 과목이 제일 힘드셨어요? 컴퓨터 일반이 제일 코미 힘들었습니다. 제일 힘드셨어요? 물론 코미는 다들 힘들어들 하시죠. 뭐 워낙 어려운 과목이라고 하니까. 우금은 어떠셨어요? 원래 사실 암기 과목은 주위 사람에 비해 잘한다고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출산하고 나니까 산후 건망증이 생겨가지고 저 산후 검진할 때도 의사 선생님한테 치매 검사 받아야 되는 상담도 받을 정도였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저 원래 초식 때는 동영상 보면 키워드가 잘때 떠올랐어요. 근데 제 10대 이제 출산하고 인강 듣고 공부하는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까먹으면 계속 여러 번 봤던 기억이 나는 것 예, 저도 그런 거 많이 들었어요. 이게 출산하고 나면 많이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망증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야,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셨겠는데요. 일상생활에서의 건망증도 그럴 텐데, 시험을 대비한 공부를 하면서 건망증이라는 이런 것들이 같이 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런 걸? 우금은 초식 때 제가 공부해봐서 그 엉덩이 싸움이라는 게 생각이 나서 그냥 안 헤어져도 계속 그냥 붙잡고 그 부분만 계속 봤습니다. 할 때까지. 우금은 뭐, 다들 재미없는 과목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보험 쪽 상품 다 크게 그거고, 그죠? 노하우가 좀 있으셨나요? 뭐 어떤 특별, 나는 이렇게 했더니 좀 효과가 있더라, 뭐 이런. 4월하고 5월에 전업으로 공부를 하는데 체력이 안 돼서 짜투리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그 아기 뭐 젖병 씻을 때나 독서실 갈때 보험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면 숫자랑 이런 재미없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오답노트랑 그 키워드를 정해서 그 부분을 이동하면서 보니까 암기가 잘 됐습니다. 항상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합격자분들과 항상 이렇게 인터뷰나 대화 말씀 나누다 보면 우금 공부의 공통점은 짜투리 시간을 잘 이용하시는 게 효과적이다. 이게 초시생분들 지금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직 우금 못 보신 분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겠지만 단편적인 예를 들어 드리면 그 보험 상품 같은 것들이 금융 쪽에 나오는데 우체국에 판매되는 보험 상품들이 쭉 나열돼 있는 거예요. 무슨 상품이 뭐월 납입 금액은 얼마고 혜택은 뭐고 특징은 뭐고 이거를 뭐 수십 개를 외워야 되는데 그게 다 그게 그거 갖고 머릿속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거를 계속 붙잡고 외우는 것보다는 짜투리로 잠깐 잠깐 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게 합격자분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공부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궁금해진 게 있는데 4월, 5월을 이제 전업 수험 생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하루 일과가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기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서 아침 9시 반쯤에 일어나면은 30분 씻고 1시간 산후 스트레칭하고 시어머니 11시쯤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11시에 아파트 독서실 가고 1시까지 공부를 하고 1시부터 90분 정도 쉬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밥 먹고 쉬어야 되니까 중간에 와서 쉬고 그다음에 독서실 가고 7시에 와서 60분 정도 1시간 쉬고 독서실 11시까지 해서 총순 공부 시간은 8시간, 9시간 정도 했던 잠시만. 것 그러면은 이게 남편분뿐만 아니라 같아요. 네. 아 그러면 그때 이제 시부모님이 시어머님이 오셔가지고 그동안 낮에는 아 시어머니가 봐주셨어요. 8시까지. 그러면 뭐 절반이 남편분이 아니라 또한 20분 시어머님 덩이 또 크네요, 그죠? 5분은 친정어머니가 봐주셨어요. 교대로 서로 아 힘드시니까. 교대 아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부럽다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막상 남편분조차도 뭐 하려고 그걸 하는데 뭐 이러시면서 하시면 내 얘기 안 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 그렇다는 글들을 가끔 이제 카페에서도 보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폭적으로 가족분들이 다 도와주셨다고 하니 정말 물론 본인이 열심히 하신 그게 가장 크지만 주변 분들 고마워하시고 그 마음 잃지 않고 잘해드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컴퓨터 일반 우편 및 금융상식 뭐 공부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은 뭐 따로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이제 본인들만의 이제 노하우들 다 공부들 하실 거라. 우금은 한뭐몇 회독 정도 하신 것 같으세요? 우편은 기본서 10회독 하고 금융은 10회독은 불가능하더라고. 잠을 안 자야 되니까. 그래서 5회독 하고 고민석 선생님 문제집 두 개를 5회독씩 했습니다. 우금이 문제집을 푸시면서 정리하시니까 훨씬 좀 효과가 있던가요? 네, 다른 분들은 우금이 스트레스 받는다는데 저는 문제 풀때 힐링을 해가지고 그래요? 근데 잘 저, 너무 풀려요? 재밌더라고요. 왜 힐링이 됐을까요, 그 시간이? 왜냐면 고민석 선생님 문제집이 너무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꼼꼼하죠. 네, 저랑 성향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집 언제 나오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또 어떤 분들은 또 너무 꼼꼼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봐야 되냐,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걸 진 또. 고민석 선생님은 진짜 그리고 이거 하나 네, 말씀드려도 되나요? 말씀하시죠. 그 파이널 강의할 때 고민석 선생님이 그 파이널 요약집 올려주시는데 그게 꼭 시험 때두 문제 이상은 나와서 그거는 꼭 보셔야 합니다. 파이널 요약지. 저도 이제 이번에는 그 모닥치기 진행하면서 우편 상식 공부를 해봤잖아요? 모닥치기 선생님 거 동영상은 못 보고 네. 문제집은 다 출력해서 다 아, 풀었어요. 보셨어요? 엄청 좋았어요. 우편 자루 배달 인쇄물 접수 시 하나의 소포 우편물. 소포 우편물 아니라 그랬죠, 그죠? 자, 하나의 통상 우편물로 취급한다 했어요. 조심하시라고 했고. 제가 모닥치기 이렇게 진행하면서 우편하다가 이거 무슨 소리지 도대체? 이게 뭐야? 하고 찾아보면 이제 이분 저분 강의를 다 찾아보면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분이 없어요. 근데 유독 고민석 선생님은 백이면 백 그거에 대한 것들을 다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네, 뒤에 저. 보면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이래서 이렇다. 그게 이제 초지생분들 처음 들을 때는 그게 무슨 소리지 하고 모르겠지만 공부를 하고서 강의를 보니까 아, 고민석 쌤이 이래서 우금 잃다 우금 잃다 하시는구나. 이거를 좀 느낀 것 같아요. 예, 네, 그죠? 시험장 말씀 좀 들어볼게요. 시험장 가시던 당일날 한번 기억을 좀 살려보시면, 많이 떨리셨어요? 네, 제가
혼자 가셨어요? 아니면 남편분이? 남편이 가고 남편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밖에서? 네. 그리고 그 시험 전주는 시험 친정엄마가 오셔가지고 잠도 같이 주무시고 애기 봤는데 시험 보면서 계속 기다렸어요. 커미 까락나지 말라고. 그렇죠. 커미 1차적으로 게리직 까락나지 합격의 관건은 커밀 과락이에요. 그렇죠? 커밀 과락 넘기고, 그리고 나머지 과목에서 고득점에 합격하는 가능한 거라 많은 분들이 처음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합격자분들 이제 저희 합격수익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거기 점수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커밀 점수가 합격자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뭐 45점, 50점, 55점, 60점 이래요. 그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점수가 왜 저러냐 생각들 할수 있는데 커밀은 주거라 공부해도 70점 넘는 분들은 정말 잘하신 네, 거고요. 그건 맞아요. 초고수고요. 어느 정도로 공부 잘하신 분들도 50점, 55점밖에 안 나옵니다. 커밀은 그런 과목이라는 걸좀 염두에 두시고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커밀 게리직 합격의 첫째 관건은 일단 커밀 가락을 넘느냐. 네. 두 번째는 이제 우금을 얼마나 고득점 하느냐. 한국사 실수 안 하고 어느 정도 점수 되느냐. 요것만 만족하면 그게 합격할 수 있는 사실 전략이기도 하고요. 만족하실 만큼의 점수는 아니었겠네. 커트라인이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저 모의고사는 되게 잘 네.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은 너무 못 나와가지고.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뭐 시험장에서 본거좀 이랬다거나 뭐. 원래 우편이랑 금융은 10분 컷을 풀었거든요. 제가 손질을 다안 봐요. 자신 있어서 그 문제를 다 그냥 번호만 딱 찍거든요. 근데 이번에 금융에서 25분을 푼 거예요. 금융, 이번에 금융이 네. 어려웠나요? 금융이 그 문제를 다 읽었어요. 4번까지. 헷갈리는 게. 그래서 별표로 3개 쳤는데 그 3개가 딱 틀렸어요. 22년도 때처럼 커밀 6개 찍은 거 맞은 것처럼만 맞았으면. 근데 그래도 지금 듣는 분들 우금 되게 못 보셨나 하실 텐데, 우금 고득점 하셨어요. 우편 95점, 금융 85점. 물론 네. 금융이 조금이지만 보통 평상 합격하신 분들 점수로 봤을 때는 평균 이상인데요. 근데 모의고사는 거의 거의 만점 오민정 받듯이. 선생님 그 힘들다는 3회인가? 예. 그것도 90점 맞았거든요. 그래요. 이종학 선생님 건 100점 맞아가지고 거의 그러면 그랬었는데. 시험 끝나고 나서, 아, 우금 거의 만점을 노렸는데 조금 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불길한 예감도 있으셨겠네요. 아니요, 저는 한국사에서 아, 망해가지고. 한국사. 네, 한국사가 원래 85점, 90점 맞았는데 이번에 65점 맞았어요. 65점. 그래서 드디어 망했는데 다행히 커트라인에 걸려가지고. 시험 끝나고 나올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합격하겠다? 아니면, 아, 망했다? 커밀은 솔직히 공부를 그냥 전략적으로 했기 때문에 50점이 목표여서 했는데 품 문제는 몇개 있고 제가 전공은 영어 전공이어서 영어 2개는 맞을 수 있고 나머지 6개를 맞아야 되겠다. 영어 전공이셨으면은, 야, 지금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은, 와, 경쟁 장면 한명 줄었다. 합격해서 다행이다 하시겠네요. 아무래도 시험이 이제 영어 비중이 높아져서 개편돼서 영어 전공이시면 훨씬 더 유리하시겠네요. 다음 시험 보셨으면. 근데 과목 하나 더 늘어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쵸. 이번에 무조건 끝내야 되겠다 싶습니다. 경인청이 커트라인하고 같았나요? 아니면 어땠나요? 조금 낮았나요? 어땠나요? 이번에 선생님이 그때 라이브 때 해주셔서 네. 원래 71.25도 할 수, 뭐지? 약간 희망을 가지지만 72.5점은 그래도 안심할 수 있겠다. 그걸 남편이랑 같이 봤거든요. 얘기 재우면서. 자, 91명이면 여기서 잘리거든요. 290이면 이제 72.5점인데, 72.5점으로 이제 경인청은 예상을 한것 같은데. 그래서 남편이 박수 쳐줬어요. 이번에는 될것 같다고. 근데 최종 합격자 점수가 몇 점이었죠, 그러면? 72.5점이요. 72.5점. 아, 그래서 커트라인 딱 걸리셨구나. 네. 물한잔 마시고 하셔도 돼요. 아니면 제가 빵 사는데 빵 드세요. 아니요, 저 끝나고 같이 먹고. 제가 아, 힘들어가지고. 그러세요, 드세요. 아니, 좀 먹으면서 좀. 어, 야, 이거 뭐, 드실래요? 이거 먼저 드세요. 이거 어디 거예요? 되게 맛있다. 디저트 3구요. 디저트 3구. 드세요. 하시면서 먹어도 되고요. 저는 이제 당 충전해가지고 괜찮아요. 시작해도 돼요? 읽고 있어요? 해도 돼요? 네, 그대로 가셔도 됩니다. 네, 시작하신다고. 아, 인터뷰 중간에 이걸 직접 사오셨어요? 이거 이름이 뭐죠? 이거? 이렇게 사오셨어요. 오믈렛. 아, 맞아, 오믈렛. 되게 맛있네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출산하시고 출출하시기도 하시고 또당 충전이 필요하시다 그래서 함께 뭐 편하게 드시면서 말씀 나누죠. 뭐 어디까지 말씀을 나눴는지 까먹었습니다. 아, 시험장 이야기 나누다가 그랬죠, 그죠? 합격하시고 나서 정말 기쁘셨겠지만 또 커트라인이라 면접 걱정 또 이거 또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면접이 스트레스 어떠셨어요? 면접 준비하시는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한 달에 살이 6kg 정도 빠질 만큼 몸도 힘들고 체력도 힘들어서 너무 준비하는데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계리직 면접 스트레스가 정말 심하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되돌아보시면은 필기 준비 기간이 힘드신 것 같아요. 면접 준비 하시는 동안 더 힘드셨던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면접 준비가 힘들었습니다. 면접 준비가. 네. 대부분 다 그렇게들 말씀하세요. 이게 뭐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필기 준비 때가 더 뭐 잠도 줄이고 해야 되니까 힘드셨을지 모르지만 면접 준비는 일단 이게 정해진 방향이 없다 보니. 네. 그렇죠? 이게 필기는 뭐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면접은 이게 답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시게 되는데 일단 면접 준비하시면서 일단 스터디를 하셨겠죠? 네. 그러면 그분 중에 최종학교는 몇 분이 하셨어요? 저희도 전원학교. 아, 여기도 전원학교이신가요? 네. 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 계리직 면접은 다른 무엇보다도 물론 뭐 훌륭하신 면접 뭐 강사님, 선생님 또 학원 이런 거 만나는 것도 뭐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딱 두 가지 있어요. 계리직 면접 합격의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스터디 팀원들과 좋은 인연인 분들과 만나야 돼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면접관, 나하고 정말 나를 합격시켜줄 좋은 인연 있는, 맞아요. 나와 좋은 인연인 진짜. 면접관 만나야 돼요. 운이 너무 좋네요. 면접 끝나고 어땠어요? 나 야, 붙겠다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저는 사실 면접 끝나고 저 5호조에 10번이어서 마지막이었어요. 2시간 30분 대기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면접관님 진짜 힘드시겠다. 그때도 이 당 떨어져서 힘드시지 않았어요? 저 초콜릿 먹으면서 맞았습니다. 초콜릿. 그리고 다른 조분이랑 그냥 수다 떨어져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준비 어떻게 했냐고. 아, 그 기다리시는 동안은 대화 가능한가요? 공무원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조그맣게 톡닥톡닥 준비 어떻게 했냐고 그분이 타사분이어가지고 그런 얘기 나눴는데 따로 제재는 안 하셨어요. 조그맣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도 긴장되는 게 조금 그래도 죄송합니다. 이제 먹고 저도 당이 떨어져서 긴장되는 걸 그나마 조금 대화하면서 좀 낫게 할 수 있겠네요. 저 긴장이 안 됐어요. 긴장 안 되셨어요? 네네네. 실제로 면접 받으실 때도 크게 안 떨리시던가요? 아, 면 때면 진짜 떨렸어요. 그 모의 면접이 오히려 떨렸어요? 네, 면 때만 때 무섭죠, 면서요. 네, 면접 받을 때. 그 면 때미 그 특유의 고개를 저으면서 답변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하고 타자를 치고 그럴 때 내가 뭐 잘못 얘기했지 하면서 그때 말 엄청 꼬이고 했는데 면 때문에 예방 주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면세문 이제 저희 유상통 면접 이제 진행해 주시는 강사님이신데 항상 후비 보면은 면세문기가 제일 많아요. 네. 제일 나중에 제일 좋아하시고 맞아요. 경험하셨겠지만 모의 면접할 때 정말 무섭게 하세요. 맞아요. 네, 면세문 어떤 일도 저희가 있었냐면 실제 있었던 일인데 모의 면접 끝나고 나서 저희 사무실로 전화 왔어요. 그분 전화 연락처 알려달라고. 왜 그러냐,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막 울고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면세미 못하는 부분에서 엄청난 이제 좀 모의 면접 면접 지적을 하셨나 봐요. 이것 때문에 나 면접 떨어지게 생겼다 막 울고 보고 막 난리 치시고 막 그랬거든요. 네, 네. 그분 최종학교까지였어요. 최종학교까지고 나서 또 전화 왔어요. 그때는 이제 저희 은인이시라고 면세미 그때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야 이게 저희 그 오랫동안 정말 위상통 진행하면서 여러 일화들이 있는데 그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면접 가시기 전에 정말 막 연락처 알려달라고 막 당장 쫓아가서 뭐 하실 것처럼 항의하려고. 예, 항의하려고 그래서 막 그러셨는데 최종 합격하시고 나서는 저희 은인이시라고 연락처 알려달라고 막 그러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예방주사 놔주시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진짜 독감 예방주사. 실제로 모의 면접이 더 힘드셨어요? 실제 본 면접이 더 힘드셨어요? 면쌤 모의 면접이 훨씬 힘들었습니다. 훨씬 힘드셨고 네, 몸 훨씬 좋았어요. 그게 뭐 한 번 이렇게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 겪고 나시니까 실제 면접에서는 좀 훨씬 수월하시죠? 면쌤 그 상황형 면접할 때 질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세 번이나 못 알아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면접 때는 상황형이 너무 쉬워가지고 더 오히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좀 당황했었어요. 너무 쉬워가지고. 맞아요. 이게 막상 면접 막상 끝나고 나오신 분들이 모의 면접이 상당히 힘들었고 실제 면접이 오히려 수월했다라고 하시는 합격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만큼 이게 정말 우리가 뭐 코로나도 그렇고 감기도 그렇듯이 한번 예방주사 맞으면 그나마 버틸만하다 이런 것처럼 네. 저희 면접 강사님들이 저희가 그렇게 또 주문을 드립니다. 일부러 실제 면접은 그렇지 않더라도 모의 면접에서는 좀 강하게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 봐요.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면접에서 뭐 이렇게 기억나는 질문이나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어떠셨어요? 분위기나 이런 게? 저는 들어가서
봤을 때 그 내부 면접관 추측하신 분이 되게 저한테 호감으로 보시는 게 느껴져가지고. 아, 현직자분 한 분 나오고 이제 외부 면접관 한 분이 나오시는데 그 현직자로 나오신 분 같은 분이 어떻게 호감을 갖고 있다 이게 느껴지시던가요? 제가 마지막 번호여서 면접관 입장 에서 볼 때 똑같은 얘기 계속 들으니까 너무 지루하겠다 그 생각이 해서 들어갈 때부터 활짝 웃어드렸습니다. 아, 그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눈 마주치고 더 활짝 하니까 그때 눈이 더 동그래지시면서 저한테 집중하는 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면접자라 정말 피곤한 상태잖아요. 맞아요, 오후 쪽 마지막인가요? 네, 오후 쪽이에요. 야,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이게 면접 보시는 분들이야 20분 그것도 힘들다라고 하지만 실제 면접관 분들도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똑같은 이야기 들으면서 똑같은 질문하고 또 사람이 사람을 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큰 스트레스거든요. 네. 지치셨을 텐데 그걸 웃음으로 풀어드리려고 했던 그 부분이 어필을 하셨겠구나. 맞아요. 인사도 더 정중하게 드렸어요. 뭐 이렇게 막 압박이나 뭐 좀 이렇게 좀 답변하기 어려운 답변은 다 하셨나요? 혹시라도 이 답변을 못했다거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아, 답변은 다 했고 사조서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적은 내용에 대해서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고 압박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 좋다고 얘기해 주셔서 저는 더 재밌고 신나게 더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은 웃는 얼굴로 이렇게 기분 딱 풀어드리려고 처음 인상 이렇게 웃으면서 하여튼 들어가신 게 면접관들에게는 큰 점수를 받았을 것 같아요. 힘드시니까. 예, 게리지 면접은 정말 그게 중요하거든요. 맞아.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다.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게 면접 때도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면접관 분들도 힘드니까 좀 웃게 해드리고 그냥 너무 이렇게 경직돼서 막 암기해온 그런 답변하지 말고 재밌게 이렇게 풀어나가면 된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걸 아주 잘 활용하셨는 것 같아요. 처음 준비하시면서 이제 슬럼프가 오잖아요. 기억나는 뭐 슬럼프나 넌 슬럼프를 뭐 이렇게 극복했다거나 뭐 이런 드시면서 하셔도 돼요. 저 조식 때는 2월 1일부터 해서 보니까는 50날 빼고 100일 정도 공부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시험 마지막 주에 스터디 카페 갔다 오고 맨날 울었거든요. 아, 내가 공고 날 때 쓰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그때 슬럼프가 와서 너무 힘들었는데 제식 때는 그 유명한 그 한국사 1타 강사님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 감사하라고 그 전환기 선생님? 네. 예, 말씀하셔도 돼요. 그거를 초식 때는 몰랐는데 제시가 되고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친정어머니께서 얘기를 봐주시잖아요. 그 환경을 만들어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슬럼프가 와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게 너무 고마워서 그냥 공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전환길 선생님 무슨 소리 저도 유튜브에 많이 올라온 거 많이 보곤 하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셨지만 뭐 실제로 부드럽게 언니야 공부할 수 있는 게 좋은 거란 말이야 막 그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말씀 하시는 게 또 이제 자극이 되기도 하고 하거든요. 항상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저도 자주 봅니다. 제가 이렇게 대화 나누다가 하나 까먹은 게 갑자기 문득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아까 남편분의 공이 50%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친정어머니 또 시어머님 많이 도와주셔서 그분들도 보면 한 30%. 근데 또 한 분이 계시네요. 그 도와주신. 유수 선생님. 아유, 저는 아니에요. 저는 뭐 그냥 같이 한 것 뿐이고.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 큰 공 도와준 아기. 아, 맞아요. 그죠? 네. 말을 그때 할 수 있었으면 우리 엄마 어디 갔어? 빨리 보고 싶으면 막 수십 번 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죠?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 정말 아기도 말은 안 했지만 물론 그 상황을 알면 엄마를 응원해 줬겠지만 엄마 많이 보고 싶어 했겠다. 맞아요. 그런 생각에 아, 정말 또 중요한 아기 고마워하고 앞으로 더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아기 열심히 보다가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아기 또 더 행복하게 해주려고 또 직업도 가지려고 또 노력하신 거니까 나중에 또 자랑스러운 엄마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엄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 공무원이야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이게 물론 이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니 나중에 이제 뒤돌아볼 때는 이 힘들었던 과정이 정말 좋은 추억이고 맞아. 자랑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시간이 되겠네요. 정말 특이한 경우라 제가 워낙 뭐 오래 강의를 하다 보니 뭐 다양한 합격자분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경우를 많이 봐요. 근데 오늘의 경우에는 이게 처음 접한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저희 이번 합격자분들 중에도 이렇게
아기 가지신 채로 출산 앞두고 그 준비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도 저한테 개인개발적으로 해도 되겠냐 그랬는데 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 이렇게 네. 해드렸는데 합격하셨어요, 최종 합격. 와, 네, 그래서 혹시 서울청 아니에요? 서울청인가 제가 그건 정확히 안 나요. 누가 굴 올린 거 예, 있어요. 보기만 했어요. 예, 있어요. 그분들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특이한 경우들이 많이 보긴 하는데 오늘 합격자분의 경우도 굉장히 특이하신 경우예요. 사실은 저는 높이 이걸 높이 사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 순간 그걸 다시 시험을 준비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다는 게 제 생각에는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보통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핑계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와 이번에는 이러니까 다음에 하지 뭐 이런 핑계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다는 자체가 저는 정말 쉽지 않은 거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게 또 좋은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냈으니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렇게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그 순간 그렇지 않으셨다면은 이번 물론 뭐 다음 시험 영어 문제 늘어나니까 뭐 또 쉽게 준비하셨겠지만 머리가 굳었어. 어쨌든 좋은 이 순간이 없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도 느껴졌지만 정말 힘든 시간 잘 이겨내셨겠구나 대단하시다라고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제 물론 지금까지도 힘들었지만 그렇다고 합격해서 임용이 되고 막상 딱 이제 근무를 하시게 되면 또 마냥 또 행복하고 즐겁기만 하냐 그건 또 아닐 거예요. 많은 또 어려운 일들도 기다릴 거고 또 모든 게 장밋빛인 것은 또 아닐 거거든요. 현실이니까 그죠? 또 힘든 일도 있을 거고 또 아직도 아기 어린데 또 어쨌든 또 출퇴근하시려 그러면은. 앞으로도 또 뭐 가족분들의 도움이 또 필요할 거고 하지만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간중간 좀 돌아보셔서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시험 준비하시던 그 힘든 과정 이런 것들 좀 돌아보시면서 내가 이럴 때도 있었는데 지금 이것도 이겨내야지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그 나의 그 어떤 그 주무관 공무원이라고 하는 나의 이제 공식적인 이제 어떤 직책도 생기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자부심 느끼면서 힘든 시간 잘 이겨내시고 하시면 앞으로 어쨌든 지금까지 행복하셨겠지만 또 이걸 바탕으로 또 새로운 또 이런 어떤 열리면서 또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또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공무원이 되고 싶으세요? 제가 우체국을 방문했을 때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눈도 잘 안 보이시고 이해하기도 힘드실 것 같은데 오시면 천천히 잘 설명해드리고 친절하게 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그 계직 공무원은 아무래도 대인 업무 많으니까 가장 친절하게 고객분들 잘 안내해드리고 할 수 있는 것도 가장 중요하겠죠. 뭐 말씀 이렇게 나누고 긍정적 생각 갖고 계신 거 보니까 잘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든 일 있으시더라도 힘들었던 걸 잘 생각하시면서 정말 멋진 계직 공무원 되시길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아주 재밌게들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진행하는 것 같지 않고 이렇게 편하게 막 말씀을 나눈 것 같아서 편안하게 말씀 나눠봤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참 오늘 또 게다가 합격자분이 저희 딸아이 채원이라는 이제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가방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이런 거 항상 메고 다니거든요. 선물을 또 이렇게 저한테 또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꼭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물 하나 좀 준비해 봤어요. 신발에서 이 드시나요? 네, 엄청 잘 마셔요. 지금은 드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더 힘들어서 더 마셔요. 더 드세요? 육아 하느라 더 힘들어서. 커피인데 홀드블루 커피래요. 네, 이제 공항에서 급하게 사고 왔는데 하나씩 하나 드시고 남편분 드시고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아기는 안 되니까 아기 선물도 사오고 그랬나 같이 드시면서 또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합격자와의 대화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께도 많은 좀 도움이나 위안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좀 멋진 공무원 되시기를 항상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합격자의 대화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